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딱풀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기안동에 나왔고요. 화성시 기안동은 위쪽으로 가면 수원, 밑에 쪽으로 가면 화성, 오른쪽으로 가면 동탄 요 세 군데를 모두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장은 6개동 68세대 신축 현장인데요. 요즘 같은 분양시장에도 불구하고 단지가 많고 세대수가 많은 현장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현장입니다. 단지형 신축 빌라 찾으신 분들 많으셨죠? 내부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분양가는 2억 중반. 궁금하시죠? 바로 집 보러 가실게요.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전실입니다. 전실 사이즈 평범하게 잘 나와 있고요. 요 키 큰 장 세 칸에 허리 시공과 띄움 시공까지 잘 나와 있고요. 요 문을 보시면은 스윙도어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다 여닫을 수 있는 스윙도어 시공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실게요. 내부로 들어오시면 바로 오른쪽에 3번 방이 있습니다. 3번 방입니다. 3번 방 사이즈 2400에 2300 사이즈고요. 3번 방만 조금 아담해. 여기가 가격 대비로 따지면 그쵸? 괜찮은 사이즈긴 해요. 오늘의 가격은 2억 중반이에요. 2억 중반에 3룸 찾아보시기 힘들 거예요. 저 요 평수가 없어요. 요 한 28평 정도 되지 않나요? 그쵸. 28평 네. 정도 나오고 내부 인테리어 보여드릴 텐데 너무 예쁘고 크기도 팍팍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번 방은 어린 자녀분들 쓰시거나 아니면 놀이방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3번 방까지 보셨고요. 오른쪽에 주방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 뒤쪽에 환기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빼곡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상부장은 작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방 용품들은 크기가 크지가 않잖아요. 작은 것들 이쪽에 자주 사용하시는 거 밑에 넣어주시고 사용하시지 않는 것들은 위쪽에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는 냉장고 공간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식탁 등 놓여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식탁 자리인 것 같은데요. 주방 공간이 많이 좁아진다 생각이 드시면은 이 뒤쪽 거실 멀티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쪽에 식탁을 따로 별도로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실 공간이 너무 넓어요. 주방 바로 옆에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방 사이즈 3300에 3400입니다. 자, 그리고 창문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양창문 구조로 문을 열어주시면 안방 공간에 환기가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크게 침대 놓으셔도 될 것 같고 이쪽 벽면으로는 장롱, 큰 장 하나 시공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으시면 여기 멀티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화장대라든지 아니시면 넓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부부욕실로 들어가 볼게요. 부부욕실 또한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아늑한 분위기를 풍겨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의 요 조명등까지 더해서 안정된 부부욕실 공간 나와 있습니다. 자, 안방까지 보셨고요. 오른쪽에 있는 메인 욕실 들어가 볼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 작지 않아요. 굉장히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샤워 파티션이 있으니까 일체형 수전에서 샤워하시고 안쪽으로는 물이 덜 튀시겠죠? 거울 선반과 젠사이 선반, 세면대 양변기까지 잘 시공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벽면에 있는 템버보드 느낌 나는 우드톤의 타일 너무 예쁜데요. 이어서 2번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2번 방 사이즈 3100에 2700입니다. 2번 방 사이즈 굉장히 크죠?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진짜.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성인 자녀분들 사용하셔도 되고 거의 안방 사이즈니까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시고 원하시는 가구 배치 마음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2번 방 창문 크게 나 있고요. 오른쪽에는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들어가 볼게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사이즈도 동일하게 3100 사이즈 나오고요. 여기 1등급 보일러 시공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수전 준비되어 있으니까 워시타워 사용해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벽이 있으니까 문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동선에 전혀 지장이 없으시고요. 뒤쪽에 환기창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하이라이트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와, 거실 사이즈 이게 전혀 좁은 게 아닌데 이 공간이 그렇죠. 거실 폭이 작지 않습니다. 거실 폭이 3300이 나오고요. 여기서 주방 끝까지 9100이 나옵니다. 와,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까지가 9100. 그렇죠. 아무리 주방이랑 거실이랑 대면형 구조라고 해도 9m 넘는 사이즈는 나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해봤자 한 5m, 6m지 않을까요? 5m, 6m도 크다고 해서 자랑을 막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9m나 나오니까 가늠이 되실까요? 안 되실 것 같아요. 너무 커서. 그러니까요. 응. 우리 집보다 일반적으로 한 0.5배? 2배 정도 크다는 느낌 그냥? 그렇죠. 네. 여기서 9m 달리기 하셔도 됩니다. 뒤쪽에 창이 크게 나 있어서 바깥에 햇빛이 잘 들어오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9m나 되는 쇼파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긴 작은 쇼파가 들어가 있지만 크게 쭉 8인용? 제사상 나도 남겠는데요? 그쵸? 요 정도 크기 나오는 집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8인용 쇼파 놓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 현장은 화성시 기안동에 나와 있습니다. 화성시 기안동은 위쪽에는 수원, 옆쪽에는 동탄, 밑에 쪽에는 화성 이렇게 가운데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이동하시기에 정말 좋은 위치, 입지에 있고요. 자, 오늘 현장은 6개동에 68세대가 되는 대단지 빌라 신축 현장입니다. 뒤쪽에는 어린이집이 바로 앞에 있고 또 옆쪽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상권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좋은 위치까지 있는데 가장 장점은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분양가는 2억 중반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실입주금은 2천만 원부터 시작이니까 편안하게 유선 상담 부탁드릴게요.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이 마음에 드셨다면 매물번호 기억해 두셨다가 대표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딱풀 부장이었습니다.